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할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입문자를 위한 모의해킹 실무 과정들을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요그 과정들을 운영을 하면서 왜 이런 컨텐츠를 여기다가 포함을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식의 컨텐츠들을 추가할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홍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 방향을 좀 읽고 싶으면 뒤쪽부터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기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원래 이 시기에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 학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특이하게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제가 이쪽에다가 또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하나 이제 추가를 했지만은 이제 요것을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여기 이후에 또 발생했던 추가적인 그런 과정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모의해킹 실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온라인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냐, 아니면 실시간 라이브 강의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100% 이제 강의는 이제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거나 이제 라이브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들처럼 이제 라이브로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기다리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만약 어떤 강의들을 듣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강의들을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추가 강의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이제 잘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강의는 그래서 총 300시간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뭐 어떤 시간들을 정확하게 뭐 측정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300시간, 350시간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강의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전에 1년마다 지금 현재 한 50시간씩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 컨텐츠들이 쌓이고 또 수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게 시간들이 많다고만 해가지고 좋은 것은 또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저는 하루에 최소한 그래도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 특히 이제 취업 준비가 굉장히 급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이제 다른 교육기관에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제시하는 그런 과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형태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한 그런 프로젝트 유형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그것만 해내더라도 취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그거에 대해서 두배 정도의 그런 양을 좀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루에 최소 두세 시간하고 주말에 다섯 시간 정도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 아니고 직장인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절 정도가 직장을 현재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실무가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모의해킹 업무를 이제 이렇게 맡게 되어가지고 모의해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보안관제나 이제 침해 대응 쪽에 있는데 이제 모의해킹 파트로 좀 뭔가 이렇게 전직을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 기수마다는 이제 필요한 컨텐츠는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수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대한 빨리 요즘 버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전 버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실습에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전 그런 영상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수정되고 추가가 돼요. 뭐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도 최대한 최신 버전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희가 온라인 녹화 강의 같은 거 인프론에 판매하는 데서는 공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대응하면 좋은데 우선은 모의해킹 실무 과정에 우리 장기 과정에만 우선권으로 줘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수료할 때까지, 처음에 접수를 해서 수료할 때까지인데, 처음에는 14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취업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까지 모든 기수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강의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특강들도 많아지고, 제가 이제 강의가 없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강의가 추가가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제 강의를 찍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충 딱 봐더라도요. 그래서 6개월 정도에는 이제 프로젝트까지 다 완성을 하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료 후에도 1년 정도 그래서 권한들을 드립니다. 완전히 계속적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강의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최대한 1년 정도 이렇게 권한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이든 아니면 당장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재수강을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수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구적으로 권한을 드립니다. 우수 멤버로 드리고요. 꾸준히 우수 멤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들을 드리려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오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꾸준히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같은 경우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만이 이제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당장 모르더라도 제가 이 강의 중에는 HTML, 그 다음 PHP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것들이나 리눅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점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미리 알고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VM웨어 같은 거나 이제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VM웨어 서버, 뭐 vSphere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막 가상화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환경에다가 취약한 환경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인프라를 또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성의 그런 서버들을 설치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하고 오시면은 더욱더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나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저도 기본적인 것은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다른 솔루션을 만들더라도 또 계속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베이스 공부들을 너무나 많이 준비하고 난 뒤에 오시라고 저는 추천하지 않고, 우선은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신 다음에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베이스에 되는 그런 학습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오프라인 모임으로 했을 때는 항상 이제 모였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거나 아니면 이제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매 기수마다 제가 이제 투표를 하면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개인 프로젝트하고 이제 팀 프로젝트의 차이는 이제 규모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PC로만 이제 서버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모이에킹하고 치매 대응이나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것인데,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버를 어느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인프라 규모가 커지고 시나리오도 커지고, 그 다음에 팀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차이인 것이고요. 보통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만약 팀이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이런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책 쓰는 방법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출판까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고 해서 이게 딱 1, 2개월에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면은 후에도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소개를 드린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뒤에부터는 이제 이런 강의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앞에서 제가 미리 만들었던 그 영상 플러스 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시스템 해킹들 그런 여러 가지들은 이미 추가가 됐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AWS 클라우드 해킹 같은 거나 아니면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보안을 위한 파이썬 자동화 업무들이 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강의 수로만 보면 한 50개 정도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관련된 것도 일부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챗GPT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자동화 그런 코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안에서 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거 이외에 정말로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안 솔루션까지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이제 파이썬 자동화 업무들을 계속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이나 서버입니다. vSphere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서버들을 가상화를 할 겁니다. 요거를 구성할 때는 이제 컴퓨터 용량이 상당히 큰 환경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 안에다가 실무하고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인프라를 구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상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 있잖아요. 우리가 방화벽들이 있을 거고, IPS 장비들이 있을 거고, 웹방화벽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쪽에 있는 솔루션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축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모이에킹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이에킹에서 가상화 한두 개 정도 구성하는 것은 그냥 같은 네트워크 대여서 너 웹해킹 한다, 모바일 해킹 한다, 요 정도 이제 수준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크게 실무와 같이 구성을 하고, 또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나중에 윈도우즈는 AD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더 하면서 방화벽까지 제어하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들이 각각 인프라의 어느 곳에 이제 로고들이 쌓이는가, 내가 어떻게 인프라를 보안을 접근 제어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SK 실더스 루키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금방 따라옵니다. 5일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만 하더라도 웹패킹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5일 정도만 하더라도 파이썬 자동화 업무들을 어느 정도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에 필요한 어느 정도 기반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빡세게 하는. 이 교육 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온전히 한 8시간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서로 같이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정도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 영상으로도요. 그 다음에 이제 ELK나 이런 것들을 통합 로그 분석들도 현재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8점대 최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좀 예정을 할 겁니다. 왜 제가 ELK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냐면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인프라의 로고들을 어딘가에 이제 통합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통합된 곳에서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떠한 시나리오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어떤 공격들이구나, 그렇게 탐지를 하는 것들이 침해된 쪽이고 보안 관제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이에킹 할때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되는구나, 직접 눈으로 좀 보시면은 큰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해킹과 보안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컨텐츠에 점점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건 필수입니다. 정말 요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AWS 같은 경우나 국내에서 거의 한 지금 40%, 30, 40% 이상을 좀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NH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NH 클라우드 같은 컨텐츠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고, 요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컨텐츠가 여기 AWS인 게 위쪽에서는 VM이나 서버 가상화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온프리미스 환경, 직접적으로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이잖아요. 퍼블릭하게 우리들이 만들었을 때이 안에서 또 우리가 해킹을 하고 통합 로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는가, 거기까지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화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어떻게 이제 또 이게 업무들을 할수 있는가, 이런 관점까지 모두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70개, 80개 정도 지금 현재 컨텐츠들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요 영상 기준 며칠 전에 악성 코드 분석 과정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모이에킹 과정들이 있었고, 침해 대응하고 이제 보안 관제 쪽이 이제 이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했던 침해 대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모이킹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겠다. 공부들이 우리가 해킹 관점에서 너무 공부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로 여러분들의 이직을 할 때, 이게 모이킹 컨설턴트로 가더라도 보통 한 이제 뭐한 3년 뭐 4년 이렇게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보안 담당자나 이제 금융권으로 가시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모이킹보다는 침해 대응과 관련된 업무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악성 코드도 또 일부 지식들이 필요할 것이고, 보안 솔루션 운영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이에키 실무 과정들을 드시면서 처음 컨설턴트로 가더라도 앞으로 후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리버싱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드 분석이나 그런 거할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할 때도 리버싱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악성 코드를 통해서 최신 공격 기법들을 파악하는 데도 모이해킹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악성 코드 분석도 여기다가 강화경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추가할 강의들입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이제 계획하는 그런 강의들이고요. 파이썬 쪽은 계속적으로 제 강의를 좀 보강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정말로 저도 원하는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과감하게 다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PHP 프로그램을 일부는 기본 과정들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플라스크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PHP나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로 코드를 수정을 해서 할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들 개발 과정들도 여기다가 이제 좀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리액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개발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좀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요두 개만 이렇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업무들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모이킹에 대한 APT 공격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환경에서 여러 리눅스나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APT 공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격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일단 권한 상승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때꼭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때더 추가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저도 잡아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서버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죠. 특히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들, 아마도 여기하고 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환경 안에다가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까지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어떻게 보안 정책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하는가, 이런 것들 관점으로 많이 할 것이고, 해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AD 환경 쪽에서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컨텐츠에 좀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들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웹 서비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또 컨테이너 쪽으로 이제 개발 환경들을 또 전환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그런 컨테이너 웹 서비스 배포 과정들, 그다음에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보안들이 이제 좀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전반기 내, 빠르면 전반기 내에는 좀 거의 다 많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게 다 파트잖아요. 예, 다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또 이제 단기 과정으로 이렇게 오픈을 할 거예요. 인프런을 통해서 오픈을 할 건데, 사실 그 속도가 이제 뭐 제가 강의가 있으면은 좀 늦어질 거고, 그다음 강의가 없을 때는 좀 빠르게 저도 그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이킹 실무 과정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이킹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침해 사고하고 이제 보안 관제,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가 되는 그런 것까지 플로우로 쭉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년차, 5년차에서도 필요한 그런 과정들로 만들 생각입니다.